오늘 어떤 행사 때문에 지금 준비 바쁘신가요? 아, 이번에 우리 그 용왕제를 하는데 대동 대탁굿이라고 해마다 지금 해오던 거거든요. 그리고 20년째 현재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반 동안 못했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행사가 개최가 되니까 늘 해왔던 것처럼 또 오래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신령인전에 용궁제 올리려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대동굿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만선을 기원하는 거고 대통을 원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용신에서 들어온 업을 받아서 사업 번창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대동 대탁굿을 합니다. 오늘은 이민년 이제 하반기 용궁제를 지내면서 국태민안과 우리 국민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이제 신도분들도 이제 하시는 일이 좀 모두 다 잘 되길 바라는 기원제 같은 거죠. 하늘에 지내는 기원제, 바다에 지내는 기원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몇 시부터 준비하셨어요? 저희요? 8시요. 아침 8시? 응. 엄청 일찍부터 나왔네요. 그럼 뭐 어떤 거 준비하신 거예요? 그냥 재물 준비하고요. 올라가는 거 꽃 준비하고 그런 거 했지요. 선생님 이거는 뭐 만드는 거예요? 이거는 미국의 성수화를 만드는 건데 망 가문 구슬할 때 대탁구슬 할 때 쓰는 대탁구체예요. 그래서 만신령님 천신령님들을 위해서 꽃을 지금 우리가 이북고 가문 꽃을 만들고 있습니다. 사이즈 별로 나.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하기도 전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행사는 둘째치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다. 오늘은 내일 굿하기 위해서는 본 그냥 연희단입니다. 많이 즐겨주시고 많이 참석해주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지금 순서는 처음부터 천공을 울리는 대북 순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다에 알리는 용기 깃발놀이를 할 겁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 들을 때마다 팀원들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 다 무량대복으로 오늘 재수 받아 가세요.
날씨 좀 안 좋고 그런데 괜찮으셨어요? 좀 어렵긴 했는데요. 그래도 너무 막 흥겨운 시간들이고 해서 재밌게 한 것 같아요.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네,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, 관객 호응이 너무 좋아서, 애로사항이 있긴 했지만, 너무 즐겁게 잘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바다 앞에서 공연한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가까운 바다에서 노래를 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이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아주 특별하고 네,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좋았어요. 자,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동길의 모든 복과 그 다음에 용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한 번 더 휘두르고 오늘의 행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또 우리가 대동굿을 하는 날이니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행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배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? 아 지금 원래 대동굿은 배를 타면서 만선을 기원하는 곳인데 우리가 기원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문무대왕이 있는 곳이고 지금 문무대왕 앞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용신의 이제 대동으로 물고기를 방생을 함으로써 바다 용신제한테 이제 제물로 바치면서 좀 잘 봐달라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들을 방생을 하면서 겁을 닦는 그런 역할도 되는 것이죠. 오늘 다 용왕님제는 다 방생합니다.
네, 오늘 행사는 다 마무리된 건가요? 네, 오늘의 행사는 기본적으로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. 비가 와서 우천시에 배를 타는 게 조금 어려웠고 내일은 이제 부스로 돌려서 내일은 대동포로 갈 겁니다.